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의 집합체가 사물 인터넷, IoT죠. 이제는 재난에 빨리 대응하고 뇌졸중의 사전 징후까지 감지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홈 네트워킹을 넘어 시민의 안전 지킴이까지 역할을 넓혀가는 IoT를 정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조 신호에 따라 산길을 내달리자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본부 즉각 현장에서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구조 본부도 동시에 봅니다.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헬멧으로 영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비상 상황에 함께 대처합니다. 소방대원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 헬멧은 대원들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합니다. 대원들에겐 탈출 경로도 제공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로 자체 센서만 가지고 어떤 경로로 내가 대피할 수 있는지. 사람을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CCTV도 나왔습니다. 한 곳만 계속 찍는 게 아니라 CCTV 스스로 수상한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 모습을 녹화하고 목록으로 정리해놓습니다. 녹화 영상을 일일이 되돌리며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원인 2위인 뇌졸중. 센서가 발바닥 압력을 측정해 몸이 기우는지 확인하고 심전도를 살펴 뇌졸중 위험을 포착해냅니다.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스마트폰에 개인들한테 알려주게 되고 바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IoT 기술이 편리함을 넘어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